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강박장애, 또 건강염려증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중금속의 중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약물치료를 해도 잘 듣지 않는다면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은 중금속의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금속 하게 되면 이 무골 중자를 써가지고 아주 무거운 금속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중금속은 우리 신경계적인 부분에 침착해가지고 축적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신경의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불안을 야기시키고 공황이나 우울증이나 또 강박장애나 또 건강염려증이나 우리가 떨쳐내고 싶어 하지만 절대 떨쳐지지 않는 이런 증상들은 중금속의 중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요 이 중금속 검사를 하려면 우리 모발을 잘라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결과치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국내에서도 일반 병원에 가셔가지고 개인 의원에 가셔가지고라도 모발 검사를 해보면 중금속의 중독 여부를 여러분들은 금방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금속 검사를 해가지고 중금속 중독으로 여러분께서 확인이 되신다면 중금속을 꼭 해독해 보십시오. 수은이나 납, 카드늄 이런 중금속들은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정말 배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중금속을 배출하는데도 약 최소한 1년 뭐 이상 이렇게 걸려가지고 서서히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금속 해독을 꼭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을 앞으로 돌려보시면 공황이나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또 강박이나 또 건강염려증이나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들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자연요법들을 매 회마다 같은 이야기로 제가 반복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피를 맑게 해보십시오. 두 번째, 장 속에 있는 숙변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릴렉스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자연요법들을 또 해보시고 또 오늘 말씀드리는 중금속의 중독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십중팔구는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공황 때문에 또 불안증 때문에 또 우울증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계속 내가 한 곳에 집착하는 그 집착력 때문에 또 건강이 염려되는 그 염려증 때문에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던 예를 쓰는데도 우리 몸이 정상이지 않다면 오늘 말씀드린 혈액을 맑게 하고 장을 청소하고 마음을 릴렉스하게 하는 온살 도리와 같은 또 그 중에 한 개를 덧붙인다면 열 손가락, 열 발가락, 손끝 따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신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누구나 공황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불면이나 강박이나 또 건강염려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안내해 드린 이런 자연요법을 통해 가지고 속히 공황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불면이나 강박이나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